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 오후인가 봐요. 바람이 별로 20km 정도밖에 안 분다고 했는데, 엄청 덥고 갑자기 바람이 겁나 세게 불어요. 돌풍이 막 부는데요. 위쪽엔. 아래쪽은 뭐 일기예보대로 바람이 별로 안 불지, 아니면 일기예보가 다르게 여기처럼 요 위에처럼 바람이 세게 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씨,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춥고 비가 왔거든요. 소나기 왔거든요. 뭐 날이 개드니 엄청 더워졌어요 갑자기 지금. 와, 오늘도 플랭 많이 나오겠네. 저희 구독자님 한 분하고 발골라 블랙하고 순복국질을 했나봐요 며칠 사이. 엊그저께 제가 뭐 물반 블랙반 이거 영상 올리는 날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 영상 보시고 다음날 여기 오셨나봐요. 예, 다음날 저도 한 마리, 겨우 한 마리 잡았죠. 오늘 다시 오셨어야 돼요. 오늘 오늘도 블랙 엄청 나오겠네. 아, 그렇고 또 지난번에 시청자 퀴즈 정답 맞추신 테리님? 예? 예. 그분, 예, 동출하셔야죠. 예. 카톡 남겨주세요, 카톡. 동출하셔야죠. 그게 뭐, 선물인지, 벌인지. 동출하셔야죠. 그리고 옛날에 장소 찍어주면, 예, 제가 찾아가서 낚시하겠다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예, 범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범버 초입에. 거기가 약간 거시기한 데라서 계속 날씨 보고 있어요. 맞으면은 내려가서, 예, 약속을 지켜야죠. 아무튼, 오늘은 시작부터 목줄을 6호로 쓸 거예요. 아, 오늘 블랙 난리 다닐 것 같아요. 굿락. 와, 식빵을 가져왔어야 되네. 파도가 너무 안 가는데요. 이렇게 물이 안 가면, 이렇게 물이 안 갈 때 목줄을 6호 쓰면 아무도 안 물겠죠. 결국엔 4호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블랙이 또 열심히 무시겠죠 또. 그럼 블랙 안 물려면 풀미끼에서 식빵으로 바꾸면 간단하죠. 근데 저는 눈알이 이상해서 안경 써도 한 10m 이상 날리면 안 보여요. 그러면 가까이서 하면은 식빵이, 잡어들이 식빵을 쫄아 열심히 물어뜯겠죠? 예. 네. 고기 못 잡는 원인은, 블랙만 잡는 원인은, 예, 네, 저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또 오늘도 쭉 훑고 4번에서 할 거예요. 꼴차, 대물, 굿럭. 아, 이거 카메라 거치대 이거 홀딩하는 거 부러졌네. 에이씨. 아, 4번 자리 왔고요. 예, 바람 별로 안 부네. 아, 근데, 예, 파도가 너무 없죠. 예, 물 잘 흐르는 곳 잘 찾아서 재밌는 낚시 해보겠습니다. 굿럭. 큰일 났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물도 많고 다 좋은데 뭐 흘려도 보고 갯바위 발밑에 바로 던져도 보고 띄워도 보고 가라앉혀도 보고 아무런 입질이 없어요. 뭔 일이래. 오늘은 또 뭔 일이래. 와, 이게 낚시를, 무슨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대체. 응? 와, 한 37, 8? 이, 35? 아니, 물 흘려갖고 쫙쫙 내보내는데 이걸 왜 물어? 얘네는 갯바위 근처 가까운 데서 해야 이게 헷갈려서 물 텐데. 얜 진짜 배지부림이네. 정말로 야채를 좋아하는구나, 니가. 첫수! 굿럭! 와,
오늘은 날씨 좋게 되네요. 오전에 북풍이었고 오후에 서풍으로 바뀐대요. 바람은 20km도 안 되는데 지금 남쪽에서 40 이상의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뭐야, 정반대로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 그렇죠? 부위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시죠? 바다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저렇게 찰랑찰랑찰랑찰랑 거려요. 온 바다가 다 돌았네. 남풍 미친 듯이 부네. 뭔 북풍이고 서풍이야. 아이고, 매매매매. 아이고, 여기까지. 아무튼 바람이 북쪽에서 불든 서쪽에서 불든 뭐 위에서 아래로 불든 잡으면 돼요. 열심히 해서 잡아야 돼요. 뭐 바람 분다고 못 잡고 뭐 한다고 못 잡고 예.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굿럭. 예, 예보에는 현재 서풍이 한 20km/h 분대요. 근데 지금 발골라 여기는 예보와는 전혀 다르게 남쪽에서 한 40에서 50 사이에 돌풍이 갑자기 막 불어요.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불고 있고, 예, 그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갖고, 예, 일단은 2번으로 철수해야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두 번 중심을 잃었어요. 한 번은 다행히 중심을 잡았는데 한 번은 요 밑으로, 예, 아이고. 봐요, 지금도 낚싯대 봐. 일기예보가 어떻게 된 거야, 씨. 또라이들아, 씨. 미친 남풍이 부는데 서풍이래. 그것도 20km밖에 안 된대. 아무튼 위험해요. 갯바에도 살짝 한번 떨어졌어요. 고기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다. 철수. 와우, 오늘 낚시를 정리합니다. 아, 이제 물이 쫙쫙 빠지는 와중인데 바다가 죽었어요. 네, 파도가 하나도 없어요. 파도가 이렇게 없으면 저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아이가, 네, 저는 뭐 밑밥을 안 주기 때문에 파도가 엄청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뭐 물만 들락날락하고 파도가 많이 없네요. 오늘은 또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겠어요. 날씨는 겁나 좋네. 야, 날씨 구경만 신나게 하다 가는데 뭐가 자꾸 툭툭 치는데 이게 뭐지? 쟤는 안 들어가는데 뭐가 자꾸 톡톡 치는데요. 이게 뭘까요? 쟤 들어간다, 쟤 들어간다, 쟤 들어간다. 자, 뭐야? 뭐 했을까요? 이 녀석이었어요. 뭐긴 뭐야. 아이고, 이건 4자 되겠네. 우와, 크다. 40, 이게 얼마나 들려나? 40은, 예, 4자는 일단 기본 4자네. 와. 아까 저쪽에서 불이 하나 잡고 오다가 블랙 하나 잡고 또 블랙 잡고 블랙 잡고 블랙 잡고 저러면 어딨죠. 아무튼 오늘 낚시를 정리합니다. 낚싯방 갈 거예요. 물도 이제 많이 빠졌는데, 예, 괜히 블랙이랑 놀지 말고 낚싯방 가서 채비를 다 다시 해야겠어요. 지금 원줄도 15m 밖에 없어요. 15m 풀리면 그 다음에는 여기 뭐 깔아앉는 피줄이에요. 원투에 할 때 쓰던 거. 아무튼 좋은 주말 되세요. 빠이. 저 배는 왜 저렇게 쓰러지나. 바람이 얼마나 불길래. 빠이.